충청 지역이 사실은 맨날 캐스팅보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충청 국도가 50.67이고 충청 남도가 51.08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받았거든요. 사실 충청 지역은 좀 당내에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셨는지 윤 대변인이 먼저 좀 전해주시죠. 예를 들어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충남 충북에서 저희 당의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을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표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뭐 후보의 당선인의 윤석열 당선인의 연고가 충남이라는 게 작용한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충청 도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방향과 윤석열 후보가 가진 어떤 정책 방향 또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상징성이 딱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충청을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 정당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많이 실패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대선에서 이렇게 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충청에서도 역시나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정권 심판론이 역시나 불고 있었다. 근데 거기에 맞추는 그런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성공을 했다. 네. 네. 반면 김특호께서는 어떻게 좀 이 충청권의 이런 민심의 향배 예측을 좀 하셨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 같은 것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는 걸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민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치인들이 잠시 먼저 하시고 선거가 확 끝나자마자 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과연 또 이제 기자들 질문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상당히 좀 앞으로 후보는 네. 신중하게 네. 자기 위치가 충분히 바뀌었다 라는 걸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변인님의 좀 여기에 탐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느낀 점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당선인으로서 이 첫 언론과의 접촉을 뭐 국민들께 선물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선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그냥 새벽 이후에 갑자기 생각해서 저 말씀 준비한 게 아니고 예.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다듬은 공약 네. 그리고 후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생각했던 국가의 비전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 담아놓은 발언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생각에서 크게 뭐 벗어난 걸 새로 만든 얘기가 아니라고 네.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셌습니다. 네. 뭐 대장동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도 원론적이지만 굉장히 원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인 얘기를 할 시간은 없었지만은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에 굉장히 집중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윤 당선인의 행보와도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국 특보 개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좋다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된 발언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제의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와 오늘의 전체 대한민국을 정권 이끌어갈 당선 인장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네. 발언 하나가 준비되고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윤석열 후보 주변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게 좀 조직하고 기획을 해서 국민들 봤을 때 깔끔하게 가질 필요가 있었는데 좀 오늘 같은 경우 기자들에게 저희 질문을 다 하시게 되면 발언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흔적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첫날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드긴 합니다. 앞으로 좀 조율되고 준비된 발언과 저희 준비된 기획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도 좀 첫 번째 행보 기자들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이 넘치셨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당선 소감 정도, 그러니까 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에 대한 어떤 배려, 그리고 있었던 어떤 많은 거친 어떤 공방들에 대한 소회,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사실상 화합의 어떤 미래를 열겠다 이런 정도의 톤이었다면 크게 귀에 또 이제 아까 귀에 이제 이건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없으셨을 텐데 아까 의욕이 있으시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비전까지 좀 제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어떤 대통령들의 견주어서 바뀔 것 같잖아요. 일단 소탈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에 좀 적응을 하면서 일단 기자들이 앞으로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비전을 밝히는 자리냐 감동을 주는 자리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나가신다면 굉장히 이런 소탈한 스타일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으실까. 네. 아무래도 뭐 조금 어떤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중희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소탈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기자들과의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약속을 임기 끝날 때까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네, 국회를 빠져나가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향후 일정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12시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철희 정무수석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접견이 있고요. 2시에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상대 후보 회단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위를 꾸릴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통상적으로 인수위는 대선일로부터 한 보름 이내 출범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한 지금 당선인께서 언급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대책 그리고 지원 이런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인수위를 꾸리지 않을까 예상이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노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인재를 널리 구하겠다.
나의 편이 아닌 분들도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다면 참고 초료를 해서라도 등용하겠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지금 사실은 뭐 이제 정권 교체가 된 상황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내리긴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로남불 이야기가 있었고 캠프도 인사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캠프 출신, 그 다음에 코드 맞는 분들,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금 현재 계신 장관들 보세요. 지금 선거인데도 국민의당하라고 국민의힘이 요구했는데도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다 민주당 현역 의원 아닙니까? 예. 민주당 소속 의원들, 또 문재인 후보 시절에 도왔던 분들, 이런 분들만 중용을 하고 대의제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 이 말 다르고 행동다른 모습을 보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어갔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도 강력히 요청을 했고 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윤석열 당선인도 통합, 화합이라는 키워드를 아마 핵심 의제로 대국민 메시지에 담아서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뤄져야 되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갈등과 분열의 시대로 가서는 안 되고. 자, 뭐 이제 앞으로 언론들이 많은 새 정부에 바라는 여러 가지 이제 아젠다들을 이제 쏟아낼 겁니다. 근데 국내외 상황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남북 관계 대치 국면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니까 외교적으로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제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이 이제 잘 협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두 달간 이양기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확실히 색깔 차이, 시각 차이는 존재하거든요. 그래도 당선이 새 당선인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정책을 추진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0.8% 차이밖에 안 난다라고 하는 자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시작부터 국민들이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정책이 맞다고 해서 그게 상상하지 않는 어떤 국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들어서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국민들이 어떤 걸 바라는지 정확히 민심을 체크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들과 문재인 후보의 정책 방향들 두 가지를 잘 믹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저는 뭐 계속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내용과 동일한 길을 걷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좀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화답으로 분야가 갈등을 넘어서 화합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울 정치에 대한 본인의 강력한 의지들을 분명히 밝혀주신다면 그리고 이후에 인수위 과정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가 잘 협의를 진행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 지금 여의도 국민의힘 상황실로 이동 중입니다. 이동 후에는 대국민 메시지 감사 인사를 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패배한 이재명 후보가 꺼냈던 여러 가지 화두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수 평론가님.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물론 이제 협조 참배가 뭐 일정상으로 가장 먼저 얘기를 합니다만은 새 당선인 신분으로서 우리 사회 국내외 압박에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 휘둘러서 착수해야 될 먼저 시작해야 될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선거 당선인으로서 뭐 통상 이제 우리가 충원이나 이런 방문을 하는데 그 다음 오후 2시간 됐을 때 예상이 돼요. 그 사이에 과연 국민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 추가로 뭘 좀 더 다른 걸 할까? 이런 생각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는 이제 보통의 그 당선인이 되고 나서의 대국민적으로 보여주는 건 인수위 구성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역대로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인수위를 잘 구성하고 자기 정부를 잘 준비한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 당시의 인수위는 캘리포니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가난 워싱턴에서 떨어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충분히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부를 본인이 구상할 수 있는 여유가 됐기 때문에 너무
나중에 숙고하고 깊이 좀 뭐랄까요 좀 더 큰 구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조급하게 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당연히 현안에 대해서 현 정부에게 맡기고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해라. 제가 이 국무회의 오신 것 대화를 지내는 사람으로서 이 미국의 대통령제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빌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미국은 대통령제를 만든 나라고 지금 대통령제가 잘 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공화당 민주당 후보가 선출될 때 인수위원회 팀을 같이 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면서 인수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처럼 이제 일단 선거에 오비를 한 다음에 이긴 다음에 이 뿌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뭐 준비를 해야 준비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인사를 당사 연설했던 장면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고를 전혀 보지 않고 연설을 하더라고요. 미리 좀 생각해 왔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택에 대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첫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당선인으로 선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가 아니잖아요. 당선인으로 국민과 국민 앞에 서고 결국 지지 앞에 선다는 것도 국민 앞에 선 거거든요. 그럼 뭐 미디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 국민의 생각이 되는 거니까 그러자마자 아마 머릿속으로 무엇인가 이제 큰 틀의 국정 방향과 자신의 생각들을 아마 정리해서 좀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아까 국민통합, 그 다음에 헌법정신, 그 다음에 소신을 잃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의회도정, 야당정신 이런 다섯 가지 키워주는 거를 머릿속에 딱 가지고 연설을 했고 나머지는 뭐 보니까 아주 그 감사한 마음을 들때 얘기하더라고요. 뭐 더운 무더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 지금 이제 내기까지 계속적으로 도와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설 수 있었다. 근데 정말 초심자신 분이었는데 많이 느끼고 그랬다. 이런 얘기들은 뭐 어찌 보면 이제 수사와 덕담 이런 거로 볼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금 말씀드린 헌법정신, 의회존중, 야당협치 이런 국민통합이라는 키워드는 본인이 앞으로 인수위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준비 과정, 국정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국정을 5월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준비들을 해나가지 않겠냐. 그리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대표와 즉각 합당을 통해서 이제 인수위 과정부터 함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 대한 속도를 내는 것은 바로 좀 정치개혁의 방향,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이 이 자기가 펼친 국정에서 어떻게 협치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제 국회를 상대할 것인지 또는 자신의 윤석열 표 정치 계획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걸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단히 합당 과정과 민주위 통해서 정책과 공약을 서로 노려가는 과정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연설을 마치고 자택으로 이동을 하는 그 차량을 저희가 지금 화면에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일단 자택에 가서 휴식을 좀 취하다가요. 그렇죠. 오늘 오전에 청소년에 참여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인수위가 추동을 할 테고 또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당선이신 분이 되면 이제 청와대에서 경호를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니까 청와대 경호 차량이 이제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아니겠지만 이거 좀 저 경호가 지금 강화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면은 오전에 이제 한축원에 가서 당선인 분으로 이제 후보정령과 이제 선열들에게 이제 당선인의 자격으로 인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끌거나 국정방향에 대한 이제 맹세를 한번 하겠죠. 앞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이제 임명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앞으로 5년 국정방향 끌고 갈 그런 과정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인수위 과정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대통령 취임이라는 과정 자체가 그게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본인이 끌고 나갈 방향에 대한 어떤 힘과 그런 어떤 그 행위들을 국민한테 아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식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소탈하게 할 건지, 권위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인 것 같고요. 그런 단계들이 끝나면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서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겠고 그러면서 네, 네. 이제 합당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야당의 외연을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될 당의 외연을 좀 확정하겠고 그러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단 지나고 나면 5월 9일날 공식적으로 취임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이제 겨우 두 달을 이제 통해서 이제 3월, 4월 통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좀 속도를 좀 내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아마 어쨌든 5년 만에 다시 또 이제 정권 교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좀 그 과거에는 10년 단위 패턴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 5년이라는 생각이 짧긴 하지만 워낙 성격이 다르고 또 국회 경험 전무한 정치
시민으로서 사실은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은 그런 경험 그다음에 자문 이런 것들도 좀 좀 말하자면 강도롭게 좀 소화하는 그런 좀 과정들 같지 않을까 지금 말하자면 말해도 좀 그러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왼쪽 화면이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여의도에서 속초동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거리가 꼭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뒤면 아마 속초동 자택에 도착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최재형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아마 윤석열 당선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많은 언론들이 주목할 텐데 일단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일 들어온 내용이 오전 10시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동작동에 있는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고 11시에는 당선 인사를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갔고요. 오후 2시에 이제 선대본부 해단식을 역시 같은 장소에서 갖게 됩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언론에서 그렇고 저희도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경계가 삼엄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당선인이기 때문에 제공이 되는 유전인 건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선인은 그 대통령이 준하는 경호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곧 대통령이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경호처에서 경호를 당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보면서 준비하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분당, 유해존주, 야당이었지 여러 가지 다섯 개 키워드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좀 생소하거나 아니면 좀 파격적인 인물을 기용해서 그런 과정들을 놓고 할 수가 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안철수 후보, 안철수 당대표를 인수위원장 기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거는 아직 허상가 돼서 전망하기 무겁고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걸 좀 심사숙고해서 본인이 펼칠 국정 방향에 제대로 방향타를 잡아줄 그런 초석을 닦아줄 기반을 놔줄 그런 분을 아마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을 통해서 조금 좀 이렇게 좀 구체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여러 가지 국민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인수위 꾸리자고 안철수 뭐 지금 당대표하고 합의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닐 것 같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통합한 정당의 대표 지도부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모습이 사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응하기는 어렵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로 삼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미 밝힌 바가 있다. 당선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공식 사퇴 이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제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일상에서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오로지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세력이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 이념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성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합니다. 첨단 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을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성장의 결실로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공공의사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이고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내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 속에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경제 안보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법치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받아야 하나 제약이 있으니까 다섯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사표현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명을 하면 소속과 성명을 밝힌 뒤에 마이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드신 우리 김기정 기자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중앙일보 김기정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저기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제 호남 투표를 보면 이제 조금 뭐 좀 당에서 좀 기대했던 기대치와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 또 지역 통합이 이제 좀 시대적 그리고 이제 국정 과제로 중요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통합에 그리고 지역 통합 관련해서 이제 당선인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 그리고 철학이 좀 어떠신지 그 말씀을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선거 과정에서 이제 공약들도 많이 하시고 이제 계획을 내세우신 게 많으신데 이게 어쨌든 입법이 전제되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회 상황이 이제 여소야대 압도적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협치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 협치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텐데 또 야당과의 거대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좀 어떻게 나가실지 그 두 개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 감정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그 방안은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더 뒤돌아볼 이유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상권 분위기라는 것도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맡게 되면 또 다른 당이 의회의 또 주도권을 잡게 되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고, 또 그런 요소 야자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진짜 많은 것까지 다 답변됐었습니다. 뭐 국민들을 위해서 국익을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일하러 우리가 국회에 오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김슬기입니다. 일단 저도 당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모두 발언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를 하실 건지 뭐 예컨대 기자들과의 만남을 멘트를 가지신다고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국민 청원 게시판 같은 경우로 국민과 소통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 앞에 자주 서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많이 제게 던져주십시오. 네, 답변 되셨습니까? 일단 뭐 정부를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디지털화 되어 왔는데, 그걸 이제 원 플랫폼으로 구축을 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그거는 뭐 우리 단순한 소통의 문제를 떠나서 정부의 그 어떤 공공 서비스와 또 국민들의 그 어떤 발언과 이런 것들이 서로 양방향으로 왕래를 하면서 그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들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네. 그건 뭐 그 정부의 이제 앞으로 그 국가 행정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기자분이 말씀하신 그 국민과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소통 문제는 어쨌든 우리 언론을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한국TV 정수희 기자입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대통령직 수요연회가 이제 곧 꾸려질 텐데, 오늘 오전에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내정이 됐고, 정재원 의원님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좀 어떻게 인상에서 생각하고 계신지와, 인수위원회는 국정 그 방향을 좀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일 텐데, 좀 어떻게 구성하는 계획이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직 그 인수위원회를 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네. 좀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을 시키겠고요. 그리고 뭐 당선자 비서실은 그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또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한 두 달간의 이제 일들인데, 하여튼 좀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그 빨리 이것도 조직을 해서 인수위원회를 또 지원하는, 그리고 또 중요한 인사를 검증하고 하는 그런 초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원래는 이런 거를 선거운동 기간에도 좀 준비를 해 놓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뭐 사정상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알아가겠습니다. 아, 네, 연합뉴스 이동환입니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서 정권을 넘겨받게 되셨는데 네. 향후 이제 문재인 정권, 전 정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실지가 궁금하고요.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시면서 수사가 좀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 그거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현 정부와 잘 그 협조해서 국민들께 불편 없이 정부 조직을 인수하고 또 그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일들 중에 저희가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저 대장동 얘기는 뭐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기 외신을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사히 신문에서 오셨다고 예.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일본 아사히 신문 스즈키 타카야 기자라고 합니다.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 네, 제가 그 질문에 있습니다.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시다 총리랑 그 어떤 관계 만들고 싶은지 네, 그런 그 네, 생각이도 있으시면 네, 네.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일 관계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게 이익이 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서 서로 공동의 그 협력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의 과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또 서로가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의 공동의 그 미래의 양국 이익이고 또 우리 한일 미래 세대 우리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지향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한일 관계를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이승아입니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그 어제 결과를 보면 사실 당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근소한 득표 차이였는데요. 그 배경에 사실 좀 젠더 갈라치기에 대한 전략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분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소한 표 차이 원인을 정확하게 무엇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의 성별 그 격차가 뚜렷한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셔서 통합으로 이끌어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 저는 어제 투표 결과를 보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 남녀의 양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합적인
여성을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네. 네. 다섯 분 질문을 다 마쳤는데 양범수입니다. 네. 저는 이제 양범수 기자입니다. 강사님 다섯 축하드립니다. 네. 민생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릴 텐데요. 앞서 후보 시절에 그 당선 즉시 이제 비과학적인 방역 지침에 대해서 철폐하겠다, 영업 시간 연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이걸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실지요? 지금부터 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인들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또 이분들에 대한 긴급 구제를 포함해서 방역과 또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전부 경제 문제, 또 방역 문제, 보건 문제, 의료 문제를 전부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인의 조직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 한 분만. 네. 그럼 전화를 기다리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도 질문 나왔듯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어쨌거나 이런 합동이 되게 중요한데 안철수 대표 단일화를 했었는데 안철수 대표의 역할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어쨌든 우리 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누구죠? 어디시라고요? 네. 저 어디 사회 누구시죠?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어들어 동아일보 정지영 기자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내용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효율적으로 정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그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에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또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시는 거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를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국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네. 손님 기자 신문이 한국어 확 끝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기자들 질문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상당히 좀 앞으로 후보는 신중하게 자기 위치가 분명히 바뀌었다 말씀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변인님이 좀 여기에 탐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느낀 점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당선인으로서 이 첫 언론과의 접촉을 뭐 국민들께 선물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선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그냥 새벽 이후에 갑자기 생각해서 저 말씀 준비한 게 아니고 예.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다듬은 공약 예. 그리고
그리고 후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생각했던 국가의 비전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 담아놓은 발언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생각에서 크게 뭐 벗어난 건 새로 만든 얘기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셌습니다. 네. 뭐 대장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도 원론적이지만 굉장히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인 얘기를 할 시간은 없었지만은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에 굉장히 집중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윤 당선인의 행보와도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 특보 계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좋다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된 바로 가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제의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와 오늘의 전체 대한민국을 영향권 이끌어갈 당선 인장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네. 발언 하나가 준비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윤석열 후보 주변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게 좀 우리 좀 잘 조직하고 기획을 해서 국민들 같은 경우 깔끔하게 가는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기자들에게 저희 질문을 다 하시게 되면 발언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흔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첫날이니까 그러시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앞으로 좀 조율되고 준비된 발언과 저희 준비된 기획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도 좀 첫 번째 행보 기자들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이 넘치셨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당선 소감 정도, 그러니까 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에 대한 어떤 배려, 그리고 있었던 어떤 많은 그 거친 어떤 공방들에 대한 소회,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사실상 화합했던 미래를 열겠다. 이런 정도의 톤이었다면 크게 이건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없으셨을 텐데 의욕이 있으시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비전까지 좀 제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어떤 대통령들에게 던져서 바뀔 것 같잖아요. 일단 소탈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에 조금 적응을 하면서 일단 기자들이 앞으로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비전을 밝히는 자리냐 감동을 주는 자리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나가신다면 굉장히 이런 소탈한 스타일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조금 어떤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중희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소탈하다는 느낌 받았고요. 기자들과의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약속을 임기 끝날 때까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국회를 빠져나가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향후 일정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12시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철희 동수석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조견이 있고요. 2시에 국회 도서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상대후보 해단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위를 꾸릴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통상적으로 인수위는 대선일로부터 한 보름 이내 출범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한 지금 당선인께서 언급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대책 그리고 지원 이런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인수위를 꾸리지 않을까 예상이 난을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앉은 자리에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많은 덕담이 오고 갔습니다. 먼저 이 윤 당선인이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에 축하 전화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전 전화 통화에서 정부 인수 이 과정에서 인수위원회 구성 그리고 또 그 진행 과정에서 지원을 잘 하겠다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영민 실장도 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통령과 빨리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또 제안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정권 이양기의 국정 공백 없이 잘 협력해주라고 당부를 했다며 유영민 실장이 그 입장을 직접 전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구성 전이라고 해도 혹시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보고를 하면
정도로 높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만나는 시일에 대해서 이 대통령께서 이 후보가 더 바쁘니까 좋은 날짜를 정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대통령께서 정해달라라고 하면서 서로 답답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취임 전에 급하게 연락할 일이 있으면 한 라인을 구성하자, 지금 당선인과 청와대 간에 한 라인을 구성하는 게 어떻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배석한 이 사람 가운데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희 정무수석이 함께 배석을 했었죠. 그래서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한 라인을 구성하는 게 어떠냐라고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자, 그 자리에서 즉시 당선인이 장재원 비서실장과 소통하면 되겠다라면서 이 이름을 언급해서 그 자리에서 한 라인이 마련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에 인수위 구성되기 전에 밖에 쉴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부 인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자, 인사입니다.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6일 전 극적인 단일화에 합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도 손을 맞았고 빠른 시일 내에 합당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을 찾아가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윤 당선인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역할과 직책을 정직하게 수행하겠다는 말로 당선 인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과정은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룰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활한 인수인계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별도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통합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고쳐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대선 결과 민심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반반으로 나뉜 게 확인된 만큼 극심한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전환 걸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당선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윤 당선인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보내 축하 말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당선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지원하시겠다고 그리고 가까운 시일에 저 대통령을 찾아뵈면서 인생을 배운 늦게 시작 늦게 또 하나는 저는 황관대로 제가 관찰을 기도했는데 빠르고 적응력이라는 게 이제 빠르고 정치인으로서 제가 감히 자질이 있다 기질이 있다고 본 인생에 하다가 긍정적인 말 그런 거를 굉장히 좀 타고난 대목이 있다라고 좀 봐요. 예. 오늘 새벽 4시 반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사항실에 와서 설명하는 걸 보니까 이야기라서 선거에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예. 두 번의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선거라는 과정. 6월 20일, 작년 6월 29일 날 정치 출마 선언하고 7월 30일 날 입당해서 11월 5일 날까지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게 그렇게 공격 당하면서도 현대에 선거가 됐고 그 이후에 캠페인하는 과정에서 유시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게 선거구나 이게 정치인이 되는 구나 늦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그것도 나오고 와서 오버한 측면도 있지만 자꾸 좀 진화해가는 과정 아니냐 저는 예. 한 정치인의 진화 과정을 보는 대목도 저는 좀 재밌는 그래요. 차경철 의원 정치인들하고 항상 밥을 먹으면 그 얼굴을 마주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눈매를 이렇게 보면 계산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아, 각각 계산 안 된다 이게 아닌 거죠? 어쨌든 뭐 저와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면 어떤 점수를 받을 것이고 예. 이 말을 하면 어떤 실수를 할 것이고 뭐 이런 계산을 많이 하는 점이 보이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기존 정치인과 다른 문법, 즉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아야 된다고 자기가 생각하면 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단점이라면 그것을 너무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단점이고, 또 장점이라면 이것을 정말 해야 한다면 정말 욕심 있게 밀고 간다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할 때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다 내줘버려라. 그러면 다 내주고 하겠다. 그래서 한 거지 않습니까? 한 거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큰 장기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국정을 할 때도 그런 점에서 돌파력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럼 이런 거 기대를 이해합니다.
일하게 되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 윤석열 당선인의 소식을 긴급 타전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이로써 보수 정당이 5년 만에 다시 집권하게 됐다면서 대북 정책과 중국 문제에서 이전 정권과는 다른 정책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윤 당선인이 5월에 취임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온 게 없지만 최근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서 한국 대선에 대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타임스는 대선 당일인 어제 사설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중 관계는 뒤로 돌아가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염두에 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외교 정책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견제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중국이 자국 안보의 위협으로 여기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에다가 중국 압박을 위해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구성한 안보 동맹인 쿼드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모두 중시하는 균형 외교를 펼쳐왔다면 새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에 무게를 두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대북 정책 역시 문재인 정부에 비해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돼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중국 정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은 한국 무역에게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얘기도 중국 내에서는 나옵니다.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쪽은 한국이라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희망 섞인 주문들도 중국 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국입니다. 왔는데 한국에 대한 참여 문제가 늘 쟁점이 됐던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제 외교적 시험 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라고 하는 게 선명적인 선언으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상을 하고 균형제 역할을 할 것이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통화를 오래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 손길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이런 의지도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국의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는 통화를 하면서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환영한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세계 평화 안정에는 건전한 한일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윤 당선인의 리더십, 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데 윤 당선인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라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창원 대변인. 번영의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첫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여기서 일단 크게 보이는 게 통합이 보이네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국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 그 선택을 하신 국민들께 일단 본인의 각오를 밝힌다. 그래서 위대한 국민 앞에 놓고 통합과 번영의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 오늘 새벽에 당선 확정 직후에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대선이 아주 적은 표차로 결정이 될 만큼 소위 말해서 그냥 딱 반반 나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극심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분열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 국민 감정을 통합하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고요. 네. 또 코로나를 비롯해서 우리 경제 상황, 국민들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서 번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국민들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오늘 경명도 내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차량에 다시 탑승을 한 모습이 보이고요. 현충원에서 원종의 기자, 다음 일정은 그러면 이제 국회로 가는 건가요? 공수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당선 인사를 한 이후에는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거기서 또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데 저기 그러면 뭐 많은 지지자들이 나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 네. 또 차 안에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또 건네고 있고 또 문을 열어서 또 천천히 가면서 인사를 건네는 모습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는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호남이라든지 뭐 TK 지역은 뭐 대충 예상했던 바가 있었는데 충청 지역이 사실은 맨날 캐스팅보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충청북도가 50.67이고 충청남도가 51.08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받았거든요. 사실 충청 지역은 좀 당내에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셨는지 윤 대변인이 먼저 좀 전해주시죠. 예를 들어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충남 충북에서 저희 당의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을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표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뭐 후보의 당선인의 윤석열 당선인의 연고가 충남이라는 게 작용한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충청도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방향과 윤석열 후보가 가진 어떤 정책 방향 또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상징성이 딱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충청을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 정당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많이 실패를 했었어요. 네. 이번에 대선에서 이렇게 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충청에서도 역시나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정부의 심판론이 역시나 불고 있었다. 근데 거기에 맞추는 그런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성공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 김특복께서는 어떻게 좀 이 충청권의 이런 민심의 향배 예측을 좀 하셨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건데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강력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선보는 것 같은 게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메시지 하나 전달하는 걸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신적인 정신 문제하신 분이 한 번 바로 끝나자마자 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
또 이제 기자들 질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상당히 좀 앞으로 후보는 신중하게 자기 위치가 분명히 바뀌었다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변인님이 좀 여기에 탐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느낀 점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당선인으로서 이 첫 언론과의 접촉을 뭐 국민들께 선물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선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그냥 새벽 이후에 갑자기 생각해서 저 말씀 준비한 게 아니고 예.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다듬은 공약 예. 그리고 후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생각했던 국가의 비전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 담아놓은 발언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생각에서 크게 뭐 벗어난 건 새로 만든 얘기가 아니라고 네.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셌습니다. 네. 뭐 대장동에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도 원론적이지만 굉장히 원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인 얘기 할 시간은 없었지만은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에 굉장히 집중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윤 당선인의 행보와도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국 특보 개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좋다고 따라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된 발언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제의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와 오늘의 전체 대한민국을 정권 이끌어갈 당선 인장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네. 발언 하나가 준비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윤석열 후보 주변에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게 좀 잘 조직하고 기획을 해서 국민들 봤을 때 깔끔하게 가는 필요가 있었는데 좀 오늘 같은 경우 기자들에게 저희 질문을 다 하시게 되면 발언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흔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첫날이니까 그러신다는 생각이 드긴 합니다. 앞으로 좀 조율되고 준비된 발언과 저희 준비된 기획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정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도 좀 첫 번째 행보 기자들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이 넘치셨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당선 소감 정도, 그러니까 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에 대한 어떤 배려, 뭐 그리고 있었던 어떤 많은 그 거친 어떤 공방들에 대한 소회,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사실상 화합의 그런 미래를 열겠다 이런 정도의 톤이었다면 크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이건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없으셨을 텐데 의욕이 있으시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비전까지 좀 제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어떤 대통령들의 견주어서 바뀔 것 같잖아요. 일단 소탈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에 좀 적응을 하면서 일단 기자들이 앞으로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비전을 밝히는 자리냐 감동을 주는 자리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나가신다면 굉장히 이런 소탈한 스타일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조금 뭐 어떤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중희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소탈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기자들과의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약속을 임기 끝날 때까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국회를 빠져나가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향후 일정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12시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철희 동수석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접견이 있고요. 2시에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상대 후보 해단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위를 꾸릴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통상적으로 인수위는 대선일로부터 한 보름 이내 출범하는 걸로 네, 알려져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한 지금 당선인께서 언급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대책 그리고 지원 이런 문제들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인수위를 꾸리지 않을까 예상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타고난 대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4시 반에 1층을 보니까 그 사항실이라고 설명하는 걸 이해하려고 선거에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예. 두 번을 얘기했어요. 본인인 게 선거라는 과정 6월 29일 작년 6월 29일 날 정치 출마선언 하고 7월 30일 날 입당해서 11월 5일 날까지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게 그렇게 공격당하면서도 전제를 했습니다.
후보가 됐고 그 이후에 쭉 캠페인하는 과정에서 유세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게 선거구나 이게 정치인이 되는구나 늦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야 이게 그것도 나오고 와서 오버한 측면도 있지만 자꾸 좀 진화해가는 과정 아니냐 저는 예. 한 정치인의 진화 과정을 보는 대목도 저는 좀 재밌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차경철이요.